매일의 묵상. 안녕하십니까, 정기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.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.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.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고 하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그 행동들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.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.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하시고는 9절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. 이제 가라.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. 실제로는 모세의 행동들입니다. 모세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인 거죠. 하나님이 한다고 해놓고 뻥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.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.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?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 해오신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?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말이죠.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.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매일의 묵상. 지금까지 정기환이었습니다.